지금 기술 상향 평준화인 시대에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 일단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더 다른 형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의 이제 핵심이 과거에는 좀 기술적인 데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자꾸 고객 관점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CX라고 하는 뭐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많이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네. 고객에게 돈을 쓸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라. 온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미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보면 모든 오프라인 공간을 다 망하느냐. 실제로 방문할 가치를 안 주는 오프라인 공간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내가 그래, 만들어 팔고 있는 게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렇죠. 그거에다가 덧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네요 정말. 지금 소위 말해서 바뀐 소비자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 바뀐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는데도 기쁨을 느끼지만 경험을 하는데도 되게 기쁨을 느낀 애들이거든요. 지금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경제 신들 중에 가장 훌륭한 한 분만 모셔서 대화를 나눠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이승윤 교수님을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는 분입니다. 기업들이 요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 만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최신 트렌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다양한 사례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도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중견기업이 되고 싶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인터뷰를 자청해서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죠. 건국대학교의 이승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교수님은 사실은 서점에서 예. 책의 저자로서 먼저 이런 책을 쓰셨네 하는 책들을 예. 좀 먼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 공간은 경험이다? 예, 공간은 경험이다는 책을 한 2019년도에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디지털로 생각하라 뭐 이런 책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썼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를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로 불러주세요. 예, 예. 많이 불러줍니까 그렇게? 이게 한 10년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출판사랑 책을 냈을 예. 때 이제 요즘 뭐 출판사들이 이제 자기 브랜딩 시대니까요. 네. 뭐 교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뭐 논의를 해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뭐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학부 석사를 둘 다 심리학을 나왔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경영학과 마케팅에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뭐 디지털 영역에서 뭔가 소비자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나가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에서 디지털 문화는 요즘 문화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심리학자네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 근데 뭐 심리학과도 이제 사회 심리 같은 것도 공부를 하니까 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것도 둘 다 보니까 아마 예.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여쭤보죠. 30년 전과 지금은 30년 전에도 기업들은 열심히 상품을 팔아야 했고 예, 예. 지금도 기업들의 1번 목표는 상품을 파는 건데 예. 요즘은 뭐가 달라져서 기업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까?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크게 이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사업하는 환경 자체가 많이 예. 바뀌었기 때문이죠. 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들이 뭐 사실은 경쟁자들이 대부분 뭐 택시를 많이 소유를 하고 택시 파킹할 수 있는 랏을 준비해가지고 사실 그런 경쟁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좀 더 넓은 파킹 랏을 준비하고 네. 좀 더 많은 택시를 가지고 뭔가 배리어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갑자기 이제 우버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곳에서 앱을 만들어서 중간 연결고리를 하는데 실제로 뭐 택시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네. 없는 거죠. 뭐 새로운 그런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 내에서 그런 경쟁자들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큰 다른 요인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 경험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이 소비자들 물론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소비자들이 뭐 전통적인 소비자들에 비해서 예. 좀 약간 미센트릭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뭐요? 미센트릭, 자기중심적이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약간 전통적인 소비자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물건을 소비하거나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는 좀 아들 센트릭했거든요. 내가 저 대학을 가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뭐 이런 직장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센트릭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센트릭이란 거죠. 한마디로 내가 요즘 좋은 직장 다니는데 다 그만두는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는 일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필통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나한테 맞춰져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것들을 고르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가장 발빠르게 가전이 이제 우리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 네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서 너한테 맞출게. 가전은 사실은 가전을 너답게 만드는 가전을 사실은 비스포크? 그렇죠. 비스포크라는 예.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과거 같으면 사실은 아무리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더라도 그게 매스 퍼스널리제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커스터마이징 해주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색깔을 선택하게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제 팩토리 형태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면서 그 미센트릭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브랜딩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한마디로 우리가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서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광고도 네. 멋지게 예. 만들고 장인들이 만들어내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스테너빌리티보다는 오히려 어댑터빌리티. 고객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들 끊임없이 테스팅해보는 거죠. 맞추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고객들한테 빠르게 변화해서 맞출 수 있느냐. 오히려 어댑터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죠?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업들이 보통 아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좀 도움 좀 주세요 하는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이제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로 제 소개를 할 때 그 디지털이라는 의미가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소비자 단에서 소비자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삼성 지금 모바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점유율이 한 80% 될 겁니다. 네. 그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삼성 관계자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엄청 고민이 많은 이유는 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10대들 사이에 아이폰 안 쓰면 약간 왕따당하는 그렇더군요. 네, 근데 네. 정말 커뮤니티 가서 검색해 보시면요, 막 10대 딸한테 갤럭시 사줬는데 딸이 울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거냐.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삼성 휴대폰 들고 스타벅스 가면 안 된다. 국룰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은 이 문제를 저는 테크놀로지로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 갤럭시는 완벽한 폰입니다. 테크놀로지로는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사실은 뭐 40대, 50대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녹음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뭐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0대 애들이 왜 우리를 아재폰이라고 부르는지 도대체 애들하고 더 친숙한 형태로 우리가 뭔가 포장이 돼서 다가가려면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소비자를 들어가서 분석해봐야 되고 얘가 디지털 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흘리는지 사실 그걸 문화심리적으로 굉장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좀. 예, 요즘 뭐 마케팅 사례들 저희 재밌는 것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준비해 오신 자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왜 디지털적으로 왜 좀 이렇게 뭔가 기업들을 좀 분석해 보고 그런 것들이 문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삼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사실은 기술 외적으로도 사실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강연 가면 질문 드리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빨래 건조대는 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빨래 건조대. 그렇죠. 이제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프론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레드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운동하려고 샀는데 네. 뭐 저도 사실 집에 이제 있는데 뭐 운동 안 실내 하니까. 자전거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 빨래거리들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홈 트레이닝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려고 집에 설치했는데
기기는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사실 집에 가다 쉬고 싶은 거죠. 사실은 집에서는 이제 바디 프렌드 같은 거 쓰면서 누워 있고 싶은 거지 운동을 네.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홈 트레이닝 시스템 회사들은 이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면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꼭 않거든요. 근데 이걸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다르게 접근한 회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펠로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펠로톤은 굉장히 고가에 잘 만들어져 있는 트레이드밀이라든지 사이클링 머신을 사실은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들은 이제 거기에 화면을 박아다 두고 그걸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 사실은 구독도 시키지 않습니까? 40달러를 내면. 근데 예. 얘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화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힘을 주는 건요. 이 그 운동을 가르쳐 주는 강사와 운동을 배우는 애들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얘를 BTS하고 아미 관계를 만드는데 거의 총력을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욕에 거대한 스튜디오를 만들어다 두고 한 주당 한 10회 정도를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거의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가는 형태 쇼를 하는 거죠. 이게 보다 보면 네. 이제 좋아하는 운동 강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운동을 할 때 보통 배경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이 이제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BTS 음악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BTS, 비욘세 이런 애들하고 컨택을 해서 그런 음악을 합법적으로 써서 뭔가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끝내 제가 BTS에 완전 빠져있는 애면 여기 이제 BTS 배경음악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쳐주는 애한테 그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겠죠. 그럼 들어가 보면 대부분 접속하고 있는 애들이 BTS 좋아하는 애들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들은 그런 형태의 강사와 운동을 배우는 애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해보면요. 보통은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 흘러가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정설인데 이 펠로톤은 자기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오래 운동하는 애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래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운동 강사가 생기고 예. 그 좋아하는 운동 강사 하에서 같이 인터랙션을 하는 뭔가 친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운동을 하고 예. 얘는 접속한 애 중에 한 명은 시카고에서 운동하는 애기 때문에 만난 적은 없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같이 뭔가 시간 맞춰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같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 과거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측정이라든지 프로덕트의 기능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뭐 PPT도 대표적인 거죠. 저도 집에 PPT 두 개나 있지만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만보기처럼 걸어 다녀야지 하지만 한 달 쓰면 좀 시큰둥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PPT 사실은 기능적으로 사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그래서 PPT 어떻게 보면 구글한테 이제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구글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기 싫어되는 시점에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기기를 차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운스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바운스백을 시켜주는 게 꼭 반드시 기술적인 데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펠로톤이 같은 것처럼 같이 모여서 즐겁게 친구를 만들고 운동 강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걔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파이낸스 리워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또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소셜 레코그니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나마 이 운동 헬스케어 시장에서 왜 애플이 각광을 받냐면 생각보다 애플이 엄청나게 이런 형태 고객 경험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보험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보험회사에 뭐 존 행콕이란 보험회사에 이제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네. 실질적으로 가격은 얼마 하지 않아요. 25달러면 내면 됩니다. 물론 이 보험회사를 설득을 시키겠죠. 애플이 왜냐하면 네가 어차피 운동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지 보험을 잘 팔 수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 딱 가입을 하면 최신형 애플워치를 줍니다. 공짜로 일단?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주면 운동 안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매달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네가 사실상 그달에 맥시멈으로 운동하면 그달에 활보금을 안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2년 동안 운동 열심히 하면 무료인데 처음부터 이제 무료로 주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파이낸셜 리워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 네. 과연 애들이 얼마만큼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파이낸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좋아할지 사실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를 줄 때 뭐 요즘 했었던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은 이제 게임 회사들이 주로 이제 게임 계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 시키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비만율이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인들 이게 비만율이 올라가면 뭐 그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 국가적인 재정이 네. 이제 소비가 되니까 이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운동 열심히 시키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됐는데 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이 가장 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포켓몬고 출시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근데 포켓몬고는 아시겠지만 게임이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걸어 다녀야만 이 희귀 동물, 희귀 몬스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와 뜻하지 않게 그 미국인들 그 운동 열심히 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게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된 게 포켓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 아십니다. 어쨌든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PB처럼 완벽하게 기술적이고 제품만 만들면 운동을 열심히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고객을 뭐 문화적으로도 분석해보고 심리적으로 분석해봐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펠로톤처럼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이라든지 포켓몬과 같이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디지털 이런 플랫폼을 만들 때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의 뭔가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좀 연구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팔아서는 안 팔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PP 같은 게 아예 없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인 초격차를 만드는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애가 있는데 지금 기술 상향 평준화인 시대에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일단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더 다른 형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의 이제 핵심이 과거에는 좀 기술적인 데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자꾸 고객 관점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CX라고 하는 뭐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많이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경험.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실은 이게 조금 약간 뭐 이게 CX라고 해서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라는 네.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요. 제가 가장 이제 CX 정의할 때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이제 C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야, 과거에는 솔직히 제품 서비스만 잘 만들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먹여주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고객들을 네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네가 고객들이 네 집에서 띵동띵동 눌렀는데 현관 앞에서 다짜고짜 음식을 내밀 수는 없지 않냐. 고객이 왔으면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뭔가 이야기도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음식도 맛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얘랑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나한테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는지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그게 CX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모든 고객 경험을 다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LG전자가 뭐 냉장고를 판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LG냉장고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나 구매를 네. 하면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 그래서 주로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냈거든요. 아 지금 뭐 한번 살펴보신 LG냉장고 얼마나 혁신적으로 보이십니까? 뭐 친구한테 추천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 정도만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LG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객들이 LG냉장고를 탐색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단계를 잘게 쪼개고 또 뭐 구매하는 단계 전에 이제 뭐 인지하는 단계에서는 발견하는 단계가 있겠죠. 근데 그 발견도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고작 이제 뭐 백화점에 가서 5층에 갔는데 가전기기 코너에서 뭔가 노출되는 형태로 끝이라면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3프로 TV를 이제 유튜브에서 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옆에 이섭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가 뭐 IT 리뷰를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서 클릭을 했더니 거기서도 사실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단계를 잘게 다 쪼개서 그걸 다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검색을 하는지, 검색의 키워드를 뭘 사용했을 때 뭘 보여줄 건지, 그리고 이걸 이제 오프라인에 오게 만들기 전에 온라인에서는 와. 뭘 해줘야 되는지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파타고니아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ESG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에코 이꼴 쿨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다니면 굉장히 저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보면
이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날 있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거의 자본주의의 극단점을 예. 달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뭐 재고떨이 하는 날이니까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아귀 다 뭐 삼성 TV 가지려고 막 주먹 다짐하는 그런 날인데 이 파타고니아가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광고를 딱 때리냐면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런 광고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것도 되게 정교하게 때려요. 지금 네. 화면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광고에 보고 있는 우리 자켓 R2 자켓 이거 솔직히 우리가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이 자켓 만드는데 135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 135리터의 물이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 수십 명 살릴 수 있다. 사지 마라. 근데 그러면 이성적으로 보면 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그 파타고니아가 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밀어주기 위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타고니아는 물론 좋은 제품을 팔지만 이 ESG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신념을 마케팅적으로 파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수길에 가면 이제 파타고니아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보시면 이제 2층에 딱 올라가면 원웨어리라고 해서 그 낡은 옷을 가지고 무료로 수선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뭐 파타고니아 옷 사가지고 낡아져서 가지고 가면 수선해주면 맥센스한 거지만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그 옷이라도 파타고니아 옷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무료로 수선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파타고니아가 내가 파타고니아의 정신 혹은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사주는 게 내가 지금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야.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파타고니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한번 키즈 옷을 잘 사지 않는데 누구 선물 주려고 거기서 키즈 옷을 산 적이 있거든요. 파타고니아 가서 왜냐하면 제가 파타고니아 이제 거기 가서 주로 이제 매장 방문해서 그 매장에 어떤 그런 공간적인 고객경을 만드는지 그런 기고글을 많이 쓰는데 이제 기고글 쓰려고 이제 파타고니아 가로수길점을 갔는데. 키즈 세션에 갔더니 이제 키즈 제품들이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책이 딱 한 권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딱 봤더니 이 파타고니아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친자연적인 환경의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거의 30년 동안 테스팅을 한 거예요. 그걸 누굴 대상으로 테스팅했냐면 자기 직원들, 직원들과 직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네. 책 읽어보면요. 얘들이 정말로 이런, 솔직히 그게 파는 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이 기업이 정말로 이런 뭔가 ESG 관련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알고 있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물건을 사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때 물건을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옷색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물론 그 제품의 퀄리티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플러스 알파의 신념이 사실은 들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네. 고객에게 돈을 쓸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라. 예, 예. 좀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즘 그런 거 잘하는 회사들 사례 좀 알려주세요. 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애플도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특히 이제 저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이제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고객 경험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저는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과거에 에어비앤비가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창업한 지 십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 명이 창업을 한 거고 물론 이 에어비앤비를 기술적으로 바라봐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제 고객 경험적으로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 캐치프라이즈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그 한 줄이거든요. 여행은 살아보는 거. 근데 이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이 한 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오지 말라 그래요. 에어비앤비 오지 마세요. 왜냐? 엄청 불편하다는 거야. 솔직히 수영장도 없고 구주 비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족한다면 힐튼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진짜 여행이 그 나라에 가서 로컬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환경 내에서 자보고 로컬들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로컬들 술도 한잔 마시고 친구를 만드는 게 여행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호텔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요 라는 게 사실 이 한 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호텔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게 저는 에어비앤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힐튼이 다양한 형태의 고객 경험, 로컬적인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로컬 경험이 있겠습니까? 네. 성북동에 있는 성북동의 컬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다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가능한 게 스스로가 그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방을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호스트라고 불리는 애들이 끊임없이 자기 집을 올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시키는 게 애들이 그냥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하게 뭐 호스트랑 게스트를 연결시켜주는 게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 경험 차원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도쿄에 가면 일 때문에 주로 많이 가지만 한 4박 5일 일정이면 저도 이제 지치기 때문에 3일은 호텔에 잡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텔에 안 자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도쿄에 있는 신주쿠에 있는 뭐 에어비앤비 이런 데 많이 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날은 좀 프리하니까요. 낮에도 돌아다니다가 밤에 신주쿠로 딱 넘어오면서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 에어비앤비가 우리보다 거의 엄청나게 더 발달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딱 키면요,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많은 그 번개를 쳐줘요. 번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신주쿠에서 오늘 잘 거 아니야 에어비앤비에. 근데 내가 신주쿠 주변에 너 사무라이 검수를 배울 수 있는 도장을 알고 있거든. 근데 네가 거기에 관심 있으면 선착순 10명인데 어디서 만나자. 내가 영어 잘해. 아, 숙소와 무관하게. 그렇죠.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액티비티 제안. 액티비티가 있는 겁니다. 야, 너 일본까지 혼자 왔어? 근데 너 혼자 셀카 찍으면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 내가 전문 포토그래퍼인데 너 어차피 신주쿠에 잘 거 아니야. 나랑 같이 돌아다니면 사진 찍어줄게. 사실 근처에 있어. 네,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데 그걸 다 누가 거의 대부분 올리냐면 호스트들이 올립니다. 신주쿠에 자기 방을 빌려주는 집주인. 근데 아무 호스트나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 슈퍼 호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슈퍼 호스트가 뭐냐면 이 호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솔직히 뭐 방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뭘 그 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늦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호스팅을 하는 겁니다. 뭐 질문을 던졌는데 빠르게 대답하죠. 30분 안에. 그리고 부킹률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럼 얘가 슈퍼 호스트란 배지를 줍니다. 그럼 이 슈퍼 호스트란 배지를 받으면요. 얘가 어디션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에어비앤비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에 이런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곳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재밌게 되게 들었던 게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에어비앤비 상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럼 내가 왜 열심히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네. 에어비앤비가 이 호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른대요. 처음에 호스팅한 사람들을 불러요. 오프라인 공간에. 아, 에어비앤비 재팬 지사가? 코리아가요. 이제 그 친구는 코리아니까 예. 불러요. 그럼 가보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가겠죠. 가면 처음 호스팅한 사람도 쭉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호스팅을 잘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데 일반인인 그런 사람을 불러서 네.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노하우도 전수도 해주고요. 그 거기에서 뭐 연락처를 교환할 수도 있는 거. 거기 당연히 또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분이 그 중간에 또 연결고리를 해주겠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봤더니 에어비앤비에서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부가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같은 방을 올려놓지만 다른 플랫폼 내에서는 뭐 물어보면 약간 늦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상은 뭔가 내가 이미 에어비앤비라 생태계 내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에어비앤비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 내에서 그런 형태의 연결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을 제공해주는 집주인들에게도 소속감을. 그렇죠. 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스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행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신주쿠에 자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신주쿠에 가서 그 집에 머물다는 의미가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형태의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의 호텔들이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호텔들이 당연히 에어비앤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지만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 나라에 가서 숙소를 제공하는 거고
숙소라는 일종의 중앙 컨트롤을 해주는 시스템상에서 방을 찍어내서 정확하게 그 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호텔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는 그 시스템으로는 힐튼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물론 이제 이 3프로 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펠로톤을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기기를 파는 회사, 뭐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로 바라보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기술이 뭐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펠로톤이 주식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는 비율이 되게 줄어들면서 안 아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하게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 왜 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뭐 집에서 운동하는 그 헬스케어 시장이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걸 확장성을 뭔가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펠로톤이 이 애들 관리하는 커뮤니티 형태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당연히 그 활성화된 유저들 같은 것들은 줄고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면 또 그거를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층적인 형태의 고객 경험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고객 경험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한테는 빈방이나 공간이 있으면 부업을 해서 자투리 돈을 버세요. 그렇죠. 예. 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많은 집주인들은 그보다는 뭐 액티비티를 통해서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죠. 예.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커뮤니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 층층이 플러스 알파의 고객 경험을 되게 정교하게 심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물성의 형태의 뭔가의 서비스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언제든지 쉽게 또 카피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야, 내가 만들어 팔고 있는 게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렇죠. 그거에다 덧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네요, 정말. 왜냐하면 뭐 이따가도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3프로 TV도 계속 성장을 하려면 솔직히 3프로 TV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아마 경쟁 팔로우 하는 애들이 베끼려고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똑같은 컨텐츠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프로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3프로 TV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줘서 사실은 뭔가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객 경험이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에어비앤비가 그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롤로 주고 걔들의 역할들이 전부 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뭔가 커뮤니티 행사를 하거든요. 불러가지고 호스트 관리해주고 위워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워크도 뭐 사실은 뭐 이 오피스 빌려주는 것 같지만 거기는 위옥은 건물 관리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 대신 커뮤니티 매니저는 있는 겁니다. 그럼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그 위옥에 이제 공유 오피스 쓰는 사람들을 계속 매일매일 뭐 맥주 파티를 한다든지 연결시켜주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애도 쉽게 찾도록 연결시켜주고 사실은 그런 뭔가 연결 경험을 사실은 줘야 된다는 거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하나로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3프로 TV를 온라인상에 송출하더라도 자주 이제 오프라인 형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거고 팬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요즘 마케팅은 그런 거 하는 거다. 물건 잘 만든 건 기본이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들어갔는데 막 그 트래픽이 몰릴 때 끊기고 이러면 이제 바로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연수가 된 거고 플러스 알파 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나 배려나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요즘은 대체로는 다 누구나 디지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냉장고를 만들어도 디지털 루트를 통해서 팔고 오프라인은 살짝 거들 뿐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의 뭔가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즉 뭔가 고객 경험을 주는데 예. 디지털로 연결돼서 주기는 쉽지 않아서 오늘도 많은 사례들을 주셨지만 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차 한 잔도 해라 뭐 하이파이브도 해줘라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작년에 썼던 이제 디지털로 생각하라. 그 책이 이제 좀 이 그 지금 디지털 시대 기업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고객 관점에서 고객 경험을 설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 2019년도에 제가 공간은 경험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공간은 경험이라는 책은 사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공간을 혁신을 시키는 것도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미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보면 모든 오프라인 공간을 다 망하느냐. 실제로 방문할 가치를 안 주는 오프라인 공간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들 요즘 많이 문 닫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주변을 돌아보면 오히려 혁신적인 오프라인 공간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3프로TV도 이게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여의도인데 여의도의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가 더 현대서울입니다. 네. 더 현대서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네. 유통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때 우리가 혁신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큰 돈을 들인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더 현대서울이라잖아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되게 선언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백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아니고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현대서울이라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스스로를 쓰는 우린 백화점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1층에 딱 가보면 이제 특정한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막 폭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12m 높이에서. 그래서 되게 황당할 겁니다. 저도 이제 스튜디오 가면서 자주 보는데 네. 저는 저의 느낌, 저는 항상 시니컬하게 하니까 네.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썼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뭔가 인테리어를 뭐 하는데 돈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휑한 공간을 백화점 1층 공간에 포크레인이 들어와도 그냥 여기다 주차해놓고 가도 별로 고객들 안 불편하겠는데 할 만한 공간을 덩그러니 던져놔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맞죠? 제가 백화점 사장이면 야 당장 여기서 핫도그라도 팔어. 지금 한 달 매출이 얼만데. 그럼요. 이게 엄청난 땅값을 가지고 백화점은 결국은 스페이스 파는 곳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 할 만한 그런 짓들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근데. 일들을 여기저기 해놨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생각이 뭔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저는 절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공간을 통해서 특정한 가설을 테스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테스팅의 핵심은 지금 소위 말해서 바뀐 소비자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 바뀐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는데도 기쁨을 느끼지만 경험을 하는데도 되게 기쁨을 느낀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한테 경험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체류 시간을 늘리면 그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전체 공간의 거의 50% 이상이 물건을 안 파는 공간이에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 5층에 가시면 1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 2층도 보면 MZ세대들, 소위 말해서 20대, 30대 특화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이게 이 공간을 이제 한 1년 넘게 돌리고 난 뒤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돌렸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실제로 발간해내요. 네. 거기 보시면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아시겠지만 만일 제가 물건을 샀어요. 이 자켓 백화점에 샀어. 그러면 이제 저희 대학생들 아마 속으로 우리 교수님이 호갱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백화점에 마진 많이 붙여먹는데 백화점에 왜 가지? 한마디로 20, 30대들한테 백화점은 그렇게 우호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지하 2층에 굉장히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바이브를 풍기는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더 현대서울의 가장 체류 시간이 긴 공간이 지하 1층의 식품관입니다. 왜냐하면 식품관은 밥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
두 번째로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지하 2층입니다. 굉장히 성공.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20, 30대들이 지금 사실은 이 더현대에서 우리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모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뭐가 있는데요? 지하 2층에 소위 말하는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의 뭐 옷, 브랜드들 있습니다. 뭐 문구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브랜드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 만한 그런 브랜드들 깔지 않는 겁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구매합니다. 근데 사실은 젊은 애들이 온라인으로 그 브랜드를 계속 구매를 하고 뭔가 가지고 놀다 보면 이 브랜드의 바이브를 직접 느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내가 A라는 물건을 구매할 때만 A라는 물건을 만져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당장 구매 안 했지만 전체적인 바이브가 다 좋으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고 싶겠죠. 그 사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오프라인 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백화점들은 사실은 그런 그런 막 신생 브랜드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에 잘 입점시키는 자리를 안 내줬거든요. 근데 네. 요즘 일부러 그런 핫한 브랜드를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더 현대 서울 들어갔다 그러면 핫한 브랜드.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뭐 박재범인가요? 그 힙합 네, 가수가 박재범 소주. 원소주 출시했을 네, 때 네. 굉장히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듣기로는 박재범 씨가 굉장히 더 현대 서울 지하 2층에서 오프닝 그 행사를 열고 싶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 같으면 힙합 가수가 백화점에서 뭘 하는 게 그렇게 뭔가 이게 힙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더 현대 서울이 굉장히 이제 힙해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근데 더 현대 서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방문할 가치를 주는 공간을 만들면 고객들이 찾아와서 멀리서도 찾아올 거고 그리고 오래 머물 거다. 그리고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가지고 놀게 될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매출 규모에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스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흥미로운 방식으로 오프라인을 테스팅하는 공간들이 되게 늘어나고 굳이 있어요. 굳이 여기서 와서 사가시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왜냐면 많이 즐기다 가시면 결국은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거다 나중에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고민들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성도 보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전국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보면 젊은 애들 20, 30대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와서 물건 만져보고 질문하고 한 시간 보내고 다 확인했으니까 집에 가 직후 사이트 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렇지. 차라리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세이빙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온라인 형태의 유통 그 망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오프라인 공간을 다 없앨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오프라인 공간은 온라인이 해주지 못하는 역할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은 온라인이 없을 때는 오프라인 공간이 많은 물건을 보여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AS도 네.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주는 겁니다. 삼성 제품을 가지고. 그럼 솔직히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 가가지고 아까 방금 본 물건들을 검색해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에 대해 리뷰에 대해서 올려놨으면 거기서 정보를 얻으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굳이 앉아가지고 꼭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이 이커머스 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 네. 몰이다 보니까 아까 거기보다 더 할인을 해줘요. 거기서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 안 존재했을 때는 이 오프라인 공간이 객단가 높은 물건들을 많이 깔아다 두고 판매 형태 공간에만 투여를 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네. 디지털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역할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디지털에서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거나 혹은 디지털이 못해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팔지 않은 오프라인 공간을 왜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공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디지털이 안 존재했을 때는 이런 시도 같은 것들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다른 세상이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 예전 같으면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핀잔을 들었을. 그렇죠. 땅 파서 왜 제품에 더 포커싱을 맞추지 왜 제품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더 공간에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스몰 but 유니크가 또 중요한 키워드인데 과거엔 로케이션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뭐 네. 한마디로 뭐 가로수길이 핫하면 가로수길에 무조건 프랜차이즈 집어넣고 뭐 파리바게트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요즘은
로케이션이 좀 안 좋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망원동에 제가 숨겨진 곳에 커피숍을 엽니다. 근데 콘텐츠가 장난이 아니에요. 굿즈도 이쁘고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커피를 뭐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30잔밖에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아 진짜 일본에 가면 그런 애들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어. 네. 자기는 혼신의 홈을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30잔밖에 내리지 않는 세계적인 바리스타 챔피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는 거고 물론 커피는 맛있어야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좀 굉장히 바이브가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방문하겠죠. 동네 사람이 방문하면 뭐 할까요? 향수가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죠.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었으니까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리뷰를 넣어서 올립니다. 그럼 갑자기 그걸 본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솔직히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그 주소를 되니까.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입간판이 없는 가게가 더 유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을지로를 힙지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을지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저도 이제 주로 을지로 가서 술 많이 마시는데 일반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을지로에 가면 이 을지로가 왜? 왜냐면 노가리 골목밖에 안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을지로에 있는 정말 핫플레이스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을지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미로 같은 골목길이 있고 그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대부분 인쇄점, 뭐 조명집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집의 위치를 인지를 못하면 지나가다가 잘 보이는 상점들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20, 30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바, 독특한 사진관을 다 알고 있죠. 검색해서 가고 남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공간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게 인스타그램 가보면 너무나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은 물론 그 공간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공간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잘 담으면 오히려 매달 월세 나가는 로케이션이 안 좋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더 찾아올 수 있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고객 경험 혹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입소문이 쉽게 나는 시대에는 과거에는 뭐 인스타그램 없었고 뭐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세상이라서 그러네요. 뭔가 힙하고 핫하게 만들면 마케팅과 판매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그냥 경험에 고객 경험에만 충실하면. 그렇죠. 이제 고객들이 오히려 요즘은 굉장히 그 청개구리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야 좋아요 눌러. 좋아요 누르면 선물 줄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먹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왜 피곤하게 이걸 해야 되지? 오히려 뭐 반발 심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스테이지를 만들어 두면요. 네. 시키지도 않고 다 시키지 않아도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서 열심히 자기 개인기 활동을 펼치고요. 근데 그 개인기 활동을 펼치는 와중에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3프로 TV가 이런 재밌는 행사를 만들었는데 나를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내가 이 과정 내에서 나를 돋보이게도 해주네. 3프로 TV 진짜 괜찮은 곳. 다른 곳들하고 다른 곳.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면 내가 다음번에 컨텐츠 만들 때 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들어주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층적인 형태의 소비자 게임을 하듯이 고객 경험 많이 들여다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 CX가 굉장히 유행인 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됐고 이제 특히 이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넥스트를 보다 보니까 이제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좀 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파는 게 뭐든 간에 고민은 똑같은 고민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라면 만들어 파는 분이나 옷 만들어 파는 분이나 맞습니다. 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이벤트에서 만날 수도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꽤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직업이시니까 재밌겠네요. 이승현 교수님도 뭐 그 저도 이제 좀 약간 호기심은 좀 많은 편이라서 저게 좀 일화가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얼마 전에도 이제 도쿄를 갔었는데 공간을 탐방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뭐 여행을 꼭 비즈니스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나 데려갈 때도 있는데 보통 한번 따라가고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쿄의 신주쿠에 뭐 마르코라는 백화점이 생기면 정말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다 가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따라간 사람은 얘가 남자인데 왜 여성복 코너에 가가지고 사지도 않을 건데 이제 들여다보는지를 되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관점의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객 관점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뭐 theory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면 이 분야를 좀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도 많이 다녀봐야 되고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이거 뭐 고등학생이 쓰는 앱인데 이걸 왜 깔아봐?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요즘 이 고등학생들이 퀀다라는 앱을 까는데 당연히 깔아보고 수학 문제도 좀 풀어보는 거죠. 퀀다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이 이제 수학 문제 찍으면 올리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건데 완전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청담동에 살고 청담동에 있는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집에 찾아오는 선생님을 기용을 해야만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는 수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퀀다라는 앱을 깔면 솔직히 경북대 수학과를 다니는데 나는 과외 그렇게까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진 않은데 틈틈이 어디 플랫폼에 들어가서 누구 문제 풀어주는 정도까지는 해서 내가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돈도 좀 벌고 싶어. 그건 네. 빅딜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의 수학과가. 저는 그런 앱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깔아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고 또 그 앱이 뭔가 가치 정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뭐 눈여겨보셨다가 뭐 투자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호기심 많이 가지는 게 지금 변화된 세상에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좀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오늘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기업들의 마케팅 트렌드를 배웠는데 다 듣고 나니까 왜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유 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객 경험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잘 한번 유튜브 채널도 키워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고객들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굉장히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열심히 듣고 이것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잘 하시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사례들 조금 쌓이면 또 나와서 많이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